이 고기는 뭐예요? 오늘 저번에 짜장면을 주셨잖아요. 네. 이번에는 탕수육 해주세요. 탕수육. 아니 고기 하나 딸랑 들고 와가지고 무슨 탕수육을 다짜고짜 해달래요? 아니 원래 탕수육을 같이 먹으면 항상 나눠 먹잖아요. 그래서 제 소원이 탕수육 혼자 다 먹어보는 거거든요. 아니 원래 탕수육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. 아, 왜 남의 배를 짓고. 그래요. 그럼 뭐, 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탕수육 한번 가보죠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먼저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로 우리 돼지고기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길이와 두께 잘 봐주시고, 채소는 편으로 써시 돼. 주 재료인 돼지고기보다 너무 길거나 크면은 보기 좋지가 않겠죠. 두 번째로 우리 앙금 녹말을 사용해서 고기를 튀겨줄 건데, 앙금 녹말은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장 먼저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튀긴 고기와 소스는 함께 버무려서 내라고 되어 있는 만큼 고기 튀겨서 소스랑 잘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설명은 이쯤 하고 그럼 바로 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 자, 오늘 이렇게 탕수육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우리 탕수육에 대해서 유의점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자면, 자, 첫 번째로 우리 고기 밑간한 것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반죽을 만들었을 때 너무 반죽 농도가 묽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탕수육을 기름솥 안에 넣고 튀길 때 넣자마자 바로 젓가락이나 체를 이용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튀김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 탕수육이 지저분해지니까 어느 정도 익고 난 다음에 우리 젓가락이나 체를 이용해서 얘네들 붙은 것들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오이나 완두콩 같은 거, 특히 오이가 그래요. 소스에 들어가면은 오이 색이나 이런 것들이 변색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탕수육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팁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
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? 별 맛이 없어요? 아니요, 맛있는데 아, 전 원래 찍먹파라서 오늘은 그냥 먹는데 다음에 신경 좀 써주세요.